바꾸시는 거예요? 그럼. 목소리는? 목소리 들고 음악으로 바꿔버렸어. 지영이는 형님 저기에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. 언젠가 어디서 봤는가. 다양하다고. 나 언젠가 보기에. 다양하지. 아주. 그래서 내가 자랑했지. 국내에선 최고라 그러더라. 그렇죠. 나는 안 보는데, 지영이는 또 언제 이번에 얘기를 하더라고. 또 봤는가. 지네 엄마가 한 번씩 여기서. 손자가 돈 많이 벌어준다. 유명인이 됐네. 지난 한 달 동안 한 40불 벌어줬어. 그렇게 많이 봐. 지난 한 달 동안 한 4만 명 들어와서 봤으니까. 예. 그리고 자연적 뭐 광고비도 많이 떨어지지. 예. 아니, 얘기들은 재밌어. 고속도로도 엄청 많이 봐 사람들이. 뭐 게임하는 것 같더라고. 뭐 보고 있으면 저... 운전하는 것도 게임 같아. 저 안에 너 갈 때 그 여기 도 저기 뭐야 서해대 그 찍어놓은 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들어봐. 서해대 그 그러면서 그때 막 이런 덤프트럭 옆에 지나갔잖아. 근데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고. 나보고? 그렇지, 그러겠지. 덤프트럭에 지나가면 안 된다고. 너무 간 일이지. 나 같은 베스트셀러를 몰라보는 그 사람이. 내가 운전해. 아직 사람을 아직 판가름이 안 되는 거야. 베스트 드라이버지. 베스트셀러가 아니라. 내륙 고속도로인 것 같아. 난 페북에서 보면은 일부러 히트 치려고 막 계단에서 여자를 확 밀어버리더라고. 그런 거 찍어갖고 올려가지고 많이 보게. 그런 것들은 안 내지 나는. 네. 너무 심하더라고. 지금 90만 명 정도니까 이제 앞으로 10만 명, 100만 돌파하는 거. 그래서 기념을 좀 해야 될 텐데 100만 돌. 구독자가 어제 그제부로 1000명 넘어섰어. 이제 정기 구독자지 그 사람들. 어려운 일도 아닌데 사실은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고 서산에 지고 조영남의 배는 저 기가 막히게 그냥
요즘 이제 요즘에는 완전히 뭐 그 완전히 그냥 뭐 돼버렸어요. 모르시니? 그 임정해갖고 완전 찌그러졌잖아요.